네, 에드워드 소자의 거리의 종류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에드워드 소자시죠? 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2015년에 돌아가셨네요. 40년생이신데. 예. 캘리포니아 네, 교수님이신데, 소자 교수님. 뭘 주장했냐면, 거리라는 것. 거리라는 것.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만 있는 게 아니다. 거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뭔지 보죠. 첫 번째로, physical distance. 실제 측정될 수 있는 그 거리를, 물리적 거리.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리의 정의죠. 두 번째로는 인식거리라는 게 있다 했습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리. 아, 거기는 멀다. 아, 거기는 가깝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게 사람 따라 다르죠. 예, 그래서 누구는 서울, 부산을 가깝다고 느끼기도 하고 누구는 서울, 부산을 굉장히 멀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인식거리. 그래서 감정적이나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리. 사람마다 다르게 측정이 되겠죠. 예. 그 인식거리라는 게 있고 세 번째로 시간거리라는 게 있다. 이건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차량의 접근성 때문에 이 시간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인천을 왔다 갔다 한다 해도 한 시간 만에 갈 수도 있고 또 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시간거리죠. 그래서 차량으로 극복이 가능한 거리다 그러면 또 이 시간거리가 인식거리로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세 시간 걸리던 거리가 지금 이제 한 시간 만에 갈 수 있다 그러면 뭐 아주 또 가깝게 느껴지는 인식거리가 거리에 또 변동이 되게 되죠. 근데 사실상 물리적 거리, 피지컬 디스턴스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에드 소자 교수님께서 이 세 가지 거리라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하고 해놓으셨습니다.